시간이 됐네요.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저기 와인 두 종류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에까지 한 그룹. 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앞에 두그제 책상에 한 그룹, 뒤에 세그그 책상에 한 그룹. 여기도 여기 두그 책상에 한 그룹, 뒤에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해서 와인을 오픈을 오늘 먼저 해볼게요. 매번마다 두 종씩 드신다고 말씀드렸죠? 화이트는 조금 칠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 조, 뒤에가 한 조, 여기 한 조, 뒤에 한 조. 실습을 오늘은 직접들 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 오늘은 두 분이시죠? 두 분이 오픈을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이 서빙을 해주시는 걸로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뭐 상의 안 하셔도 되죠. 누군가 좀 하자고 얘기도 해보시고요. 자, 대신에 오늘 그 레드를 먼저 딸 거라서 앞 그룹이 먼저 실습을 해보고요. 뒷 그룹은 좀 이따 화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라스가 자기의 오른쪽 앞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르시는 분들이 따르기가 좋기 때문에 오른쪽 앞쪽에,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임시 조장이랄까요? 오픈할 사람을 그룹에서 좀 정해주세요. 그리고 오프너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뒤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네, 아, 오프너 있으시니까 여기는, 예, 이렇게 하겠게요. 자, 레드부터 할까요? 제가 오늘은 와인 온도계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지금 온도가 20도. 20도예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그러니까 상온에 레드는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부터 먼저 누가 오픈할 건지 하시고요. 앞을 보고 하지 마시고 조언들을 보시고 오픈을 같이 해주세요. 자, 뭐 잘했네, 틀렸네 이런 얘기보다는 좀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서 뭐가 틀렸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저 오늘은 지금은 잠깐 봐주시고요. 좀 이따가 화이트 오픈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만 할게요. 네. 뒤에서도 앞에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요, 와인을 조금 일찍 오시면 일찍 오픈을 할게요. 네, 요 시간도 아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손잘 잡으시고요. 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푸어러라는 걸 써볼게요. 요건데, 잠깐만요. 예, 이렇게 말아서, 한번 닦으셨어요? 예, 냅킨으로 한번 닦아주셨는데, 냅킨, 예, 요걸 쓸게요, 오늘은. 네, 린넨을 쓰겠습니다. 병 입구 쪽을 한번은 닦아주세요. 예, 여기도, 오늘은 냅킨이 없으니까, 린넨으로 병 입구 쪽을 잘 닦아주세요. 자, 닦으셨으면 오늘은 푸어러라는 걸 써볼게요. 요거는 은박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아서
와인병 입구에다가 한 반 정도 넣으시면 따르기가 편합니다. 예. 레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로 이쪽으로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쪽을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죠. 서빙 누가 해주실? 네. 오른쪽 잔에 레드를 다 따라주세요. 네. 반 정도 따르시고 뒤에 한 분이 또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네. 잘 오픈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푸어러. 푸어. 그러니까 붓는. 예. 레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이시게 하려면은 레이블을 보이게 따라야 되니까 이게 따르는 쪽이 이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네. 여기도 한 분이 네, 따라주세요. 그냥 부어라라고 하셨대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윗단 거시고. 네, 그 다음에 손으로 그냥 해주세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닦아주세요. 네. 아, 씻으면 그냥 계속 쓸 수도 있어요. 네, 네. 무한정으로 쓸 수 있어요. 닦으셨죠? 자, 그럼 여기도 이거를 자, 이쪽으로 주로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이 따라주세요. 오른쪽 잔에 따라주시는데요. 예. 어디까지 따르는지 말씀드렸죠? 제일 뚱뚱한 부분, 조금 넘게까지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한 가지는 그냥 팁을 알고 계세요. 따르는 분들은 자기 잔은 맨 나중에 따릅니다. 프랑스에서 집에서 이제 그 와인을 서빙하는 사람은 호스트, 그러니까 그 집의 남자 주인이에요. 여자는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남자가 술을 항상 관장을 합니다. 와인에 보면요. 밑에 찌꺼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8잔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분들 다 따르고 찌꺼기에 있는 부분을 자기한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맨 나중에 따릅니다. 제 얘기 아무도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잔 따를 때는요, 밑에 찌꺼기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따랐을 때. 그럼 찌꺼기를 따를 때 받는 분들한테 찌꺼기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찌꺼기 먹으면 죽느냐? 아니에요. 뭐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이물감이 들기 때문에 찌꺼기는 안 따르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품질 평가 용지 다 받으셨죠? 레드가 밑에입니다. 밑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건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예. 지금 레드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왜? 화이트를 원래 먼저 드셔야 되는데 칠링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화이트를 먼저 드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향 맡고 약간 맛만 보신 정도 하시고요. 화이트를 먼저 좀 드시고 난 다음에 레드를 다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이, 예, 육이 좀 세다. 네네, 예. 말씀드렸지만, 요거, 뭐, 이렇게 평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체크하시고, 나중에 이 와인은 다시 마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좀 많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와인을 조금 남겨주세요. 예, 늦게 오신 분들도 좀 받아야 될 테니까요. 아, 네네. 잠깐만요. 저도 한 부.
나중에 와인 향미 평가나 이런 거할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색으로 와인을 봅니다. 그 다음에 향을 맡고요. 그 다음에 맛을 봅니다. 색으로 한20% 정도의 와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이 거의 60%. 그리고 맛은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20% 정도입니다. 와인은 향을 즐기는 음료예요. 그래서 원샷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원샷 하시면요,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밖에 처음에 못 느끼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향을 잘 맡고 색을 먼저 잘 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색에 대한 부분이죠. 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찌뿌둥하게 뿌연 와인들이 있고요. 맑아 보이는 와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색깔이 진한 와인하고 좀 별개입니다. 색깔이 진하지만 맑은 와인들, 투명도가 얼마나 되느냐, 요거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색상 강도,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건 보라색이고 이거는 조금 뭐 벽돌색이다, 그런 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향과 맛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미는 신 정도, 그러니까 신맛이 좀 많이 나는 와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하고, 스위트는 단 정도, 단맛이 많다 적다. 주로 3번하고 4번, 산미하고 스위트는 주로 반비례합니다. 산미가 높으면 스위트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스위트한 와인들은 산미가 적은 경우가 많고요. 점성은 와인의 끈적이는 정도인데요. 요거는 맛을 보시기도 하지만 와인을 흔들어 보시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지만 와인 잔을 타고 흐르는 와인이 끈끈한 정도가 눈으로 보입니다.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감이라고 하는 건요, 와인이 조금 산화되고 나이가 들고 노화돼서 조금 뭐랄까요, 그좀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때를 주로 열감이라고, 열화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와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과실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에서 좀큰 부분이에요. 과실향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 약간 신선한 과실향이냐 혹은 잘 익은 과실향이냐, 그걸 좀 구별해서, 전반적인 과일향은 좀 신선한 과일향, 진한 과일향은 조금 완숙한 과일향, 그 다음에 잼은 그거보다 좀더 농축된 과일향. 예, 그리고 나무향 중에서 풀향하고 나무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코를 잔에다 넣고 1, 2초만 맡으시고 바로 빼셔야 돼요. 3초 이상 맡게 되면 후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향이 이 향인지라고 잘못 맡게 돼요. 후각이 제일 피로를 빨리 느끼는 감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 맡고 내려놓고, 향 맡고 내려놓고 하시고, 그 신선한 공기를 다시 쐬 주셔야 너무, 예, 피곤하지 않아요. 바닐라 초콜릿은 조금 더 오래, 그 와인이 잘 숙성이 되고 오래된 와인에 나는 향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와인에는 잘 나지 않는 향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나는 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지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좀 수입 와인들하고 조금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구조감이라는 거는 와인을 딱 마셨을 때, 뭐랄까요, 딱 각이 잘서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와인의 어떤 평가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화 밸런스는 이게 단맛, 신맛 여러 가지 해서 참 잘, 이렇게 맛이 잘 조화된다,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식과 조화 예상은, 이 와인은 음식이랑 참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한6 정도. 그 다음에, 음식이랑 매칭하는 게참 어렵겠다, 뭐잘안 생각난다, 이러면 1, 2,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줄 평가는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 와인 참 좋다, 아니면 내 타입이다, 뭐 아니면 1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되시고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인을 딱 마셨더니 어떤 음식이 떠오른다, 뭐랑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런 게 있으면 밑에 써주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화이트도 어느 정도 칠링이 된것 같으니까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멈추면 얘기해 주세요. 20도. 예, 좀 더 떨어지죠. 제가 궁금하네. 17네. 예,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 네. 지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오픈을, 예, 해주시고요. 네. 몇 도입니까? 15. 예,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뒤에, 예, 닫아주시고요. 몇 도예요? 예, 대략 15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오픈할 때는요,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끝나고 뭐가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실게요. 앞에 분들도 뒤에 오픈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렸죠? 병을 돌리시기가 좀 그러니까 팔꿈치를 앞으로 쭉 빼서 팔을 돌려주세요. 어깨 쪽을. 예.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잘 하셨어요? 예. 예, 냅킨으로 한번 위에 닦아주셔야 되는 거. 냅킨 여기 있습니다. 예, 냅킨으로 한 번씩 입구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프너가 조금 달라서 아마. 네. 예, 거기다 목 걸고요. 그냥 1단으로 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 조심하시고요. 네. 아, 저기 레드 와인에 썼던 푸어러를 빼서 써주시면 되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따를 때 한번 헹구는 식으로 조금만 따라주세요. 네. 아니면 여기 넣고 한번 헹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더러운 물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요. 예, 네, 요거를. 요거를 그냥 끼우고. 네. 잠시만요. 자, 다 봐주셨어요? 그러면 건배 한번 할게요, 진짜.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세요.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이 진짜 어디 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잘 하시네요. 네. 다 받으셨죠, 여기도? 예.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와인. 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와인을 어디선가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됐다. 와, 전문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세를 이렇게 어깨와 허리를 펴고 한 손으로 따르는 연습을 매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보통은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 따라야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리가 넓을 때는 두 손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에티켓하고 서빙 실습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뒷짐을 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린넨을 감고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잘 받으셨죠? 와인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배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에 건배하는 거 배우셨죠? 네, 잊어버리지 말고. 자, 첫 번째, 뚱뚱한 부분으로 기울여서 부딪힌다. 두 번째,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예. 자, 멀리 있는 분들은, 예. 자, 그리고요, 앞뒤 옆에 있는 분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여기 앞에 분 소외되고 계세요. 예. 꼭 건배를 앞에 분, 옆에 분하고 다 해주세요. 자, 우리가 즐겁자고 와인을 건배를 하는데, 한 명이, 나는 건배도 안 해주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반드시 앞에 옆에 분들하고 멀리 있는 분들하고는 예, 그냥 목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도 맡아보시고 맛도 좀 보세요. 자, 이 와인 뭘로 만든 와인일까요? 사과 맛 나시죠? 예, 사과 맛 나고 어떤 맛이 또 많이 나세요? 자, 근데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다르죠? 네, 여기 와인은 좀 더 맑은 색이고 저 와인은 좀 더 진한 색이에요. 예, 뭐가 다를까요? 예, 연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거는 2013년 정도, 이건 2011년 정도 되는 와인 같습니다. 또 무슨 맛이 나세요? 이거 이 과실이 뭔 것 같으세요? 저 보지 말고. 네. 아, 보셨어요? 예, 제가 그 얘기했죠.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사리였다. 다래입니다. 예, 키위. 우리는 참다래거든요. 키위가 그냥 처음에 먹으면 약간 단맛이 나는데 뒷맛은 좀 씁쓸해요. 예, 그래서 서양 음식하고도 잘 맞고 우리나라 음식, 나물류가 있는 우리나라 음식하고도 또 잘 맞습니다. 게다가 바디감이 약간 묵직해서 크림 소스를 넣은 파스타라든지 피자나 이런 부분하고도 되게 잘 맞는 보기 드문 와인 중에 하나라서 예, 제가 굉장히 아끼고 막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예, 경상남도 사천에서 나는 예. 자, 그리고 레드 와인은요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경기도의 가평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예, 그 브랜드 이름이 재즈 아일랜드고요. 가평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이고요. 자,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달의 와인은 여기 이름이 7004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 안 했죠. 응답하라 1994에 나왔는데 경남 사천이 삼천포하고 합병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막 데모를 했어요. 그 삼천포 이름이 없어진다고 삼천포 사람들이 사천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막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드라마에 나왔어요. 1994에. 싸우지 마시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천에 사천. 삼천포에 삼천포. 합치면 칠천포. 예, 그래서 와인 이름이 칠천사예요. 네. 이걸 외국인한테 설명해줬더니, 처음에 못 알아듣고다가 나중에 가서 웃더라고요. 예. 약간 재밌는 와인이죠. 네.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네. 자, 와인의 품평은 여러분들이 따로 오늘 계속 하시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30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시면 오픈하고 따르고 테이팅하고 적는 거는 조금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해볼게요. 그리고 수업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네.
예, 다른 분들은? 못 드셨어요? 저는 여기 와서 식사를 좀 하려고 보니까 인근에는 잘 없더라고요. 예, 저쪽에 메밀국수 한 데 있는데 나가다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와인을 먹게 되면요. 음식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와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은 어떤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떤 와인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소주도 좋아하고 사케도 좋아하고 다른 술도 다 좋아합니다. 어떤 날은 소주를 마셔야 되고 어떤 날은 한국 와인을 마셔야 되고 어떤 날은 수입 와인 마셔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봄에는 두릅을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메밀을 먹어야 되고 외국에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와인의 역사를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와인과 건강, 와인과 비즈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하면은 2시간 그냥 휙 화장실 못 가시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은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문화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와인 얼마 전부터 만들었을까요? 그냥 질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 몇 년 전이요? 예? 포도 나올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포도가, 예. 7,000년.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쓰셔야 돼요. 8,000년. 예. 요즘에 약간 만 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 년 전이면요. 신석기 시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성서에 보시면은 와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혹시 와인이 언제 처음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성서에, 성경에? 너무 정답을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니까. 예, 노아 때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 홍수가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이 빠져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무지개를 봤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노아가 포도를 경작해서 포도주를 담궈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포도를 심었을까요? 예, 포도라는 게 없었다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아, 내가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라는 걸 만들어야지 하고 심었을까요? 아니죠. 예,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포도를 심은 일. 왜 그럼 다른 거보다 포도를 심었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꼭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 고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해서 예전부터 식수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과실의 즙을 가지고 식수를 해결하는데 과실즙이 과실즙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포도는 특히 무조건 과실즙을 내놓으면 무조건 발효가 됩니다. 예, 포도 주스가 되는 거는 20세기 거의 들어와서 페니실린이 세균의 그 존재를 밝혀내고 나서야 살균을 해서 발효가 안 일어나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된 거지, 그 전에 무조건 포도즙을 내놓으면 그건 다 발효가 돼서 다 와인 됐어요. 와인을 만들어야만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농작물 중에서 포도를 농사하는 게 가장 시급한 생존 문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마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좀 과해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자, 성서에, 성경에 와인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와인을 많이 드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것도 와인이었고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인이 그만큼 그때는 생활 필수품이기도 했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호식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식수의 역할들을 거의 담당을 했기 때문에 노아 때 가장 먼저 와인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꼭 그걸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양조용 포도가 제일 먼저 발화가 된
데가 어디냐면은 그루지아라고 하는 데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땅에 내린 데 그쪽이라고 추정되는 데가 포도의 발원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교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쪽이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요. 자, 요게 뭐죠? 네. 항아리예요. 우리나라 빗살무늬토끼 같은 것도 아시죠? 자, 아까 8000년이나 만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항아리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와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는 야생에 있는 포도를 그냥 따먹다가 이거를 채집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두고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빗살무늬토끼 말고요. 여기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담아서 놔둘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항아리가 있어야지 포도를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다 놓게 됐어요. 자, 포도를 놓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에 눌려갖고 밑에 즙이 생기게 됐습니다. 즙이 생겼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은 썩고 버리고 썩고 버리고 그래서 따갖고 오는 보람이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향이 나고 이래서 다 버리다가 어떤 사람이 버리다가 향이 꽤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버렸다가 3시간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 취해서 보라 떨어졌다가 예,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포도를 지디 가서 놔두면은 즙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성분으로 변하는구나. 처음에 즙을 바로 마실 때하고 다르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원숭이들도 와인을 담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숭이가 다 이제 전문적으로 양조를 해갖고 막 항아리 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원숭이들이 바위 사이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넣어놓고 손톱으로 긁어놓고 며칠 있다가 와서 먹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본 그 일들이 있어요. 자, 포도를 넣어놓고 지지가 놓으면은 여기서 발효가 되죠. 예, 그걸 먹고 빨간 얼굴이 돼갖고 취해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시 때부터 고대 때부터 원숭이들이나 이런 와인을 만들어 먹는 것도 참고가 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젠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가 발명했느냐 아니고요. 이거는 발견이라고 하죠. 누가 와인의 시초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서든지 포도를 재배하는 데들은 다 와인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단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도 포도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누가 발견한지 모릅니다. 우연히 발견했고요. 그게 전체가 다 그냥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해서 누가 뭔가를 이런 그런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포도 양조가 자연스럽게 발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대 벽화나 이런 데도 보면요. 포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성서에도 나오지만은 약간 생명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좀 많아요. 왜? 말씀드렸지만 예, 다산도 그렇지만 식수로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피라미드 안에도 포도를 이렇게 많이 재배해서 식수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서 먹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알코올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코올을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 상태에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코올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발효하기가 쉬운 과실이 포도였어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 알코올, 그러니까 포도주, 와인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나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런 와인들은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알코올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처럼 막 전문적으로 양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도를 지지가서 발효되면은 그거 좀 걸러서 먹고 그럼 알코올 도수가 한 5도에서 7도 왔다 갔다 정도 했습니다. 마셔도 그렇게 취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알코올이 아까우니까 바닷물하고 섞어서 마셨습니다. 예. 바닷물하고 섞어서 마시는 데들도 있고요. 물이 없으니까요. 예.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에 섞어서 마시고. 로마의 군인들은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 식량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태리잖아요.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막 논문도 쓰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예, 이게 로마라고 치고요. 예, 저 이태리라고 치고요. 구두가 이렇게 있죠. 북쪽으로 가서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강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족족 다 포도로 심어서 포도밭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때 포도밭이 지금도 남아서 와이너리로 남아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포도밭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총독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와인을 만들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였어요. 로마로 보내서 이 와인 꽤 괜찮네. 총독 불러드려. 이래서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프랑스의 와인을 많이 만드는 그 이유가 그때 로마가 이제 침공을 하면서 론강을 타고 양쪽에 전부 다 포도밭들을 만들어 놓고 와인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프랑스가 와인의 중요한 어떤 그 생산국이기도 한 이유가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요. 로마는 정복 전쟁을 다니면서 식량이나 군수품을 이렇게 그 날리는 게 힘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만든 와인을 조달을 해서 항상 들고 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와인이 그렇게 도수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음용수로도 먹기도 하고 전쟁을 나가면 잠이 잘 오겠어요? 불안해서 잠 잘 안 오죠. 밤에 조금씩 먹고 불면증을 해서 잠도 자고요. 그리고 내일 예를 들어서 전투가 있다 이러면은 와인을 좀 마시면서 불안감도 잠재우고 전투 전에 또 마셔서 약간 취기로 싸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싸우고 나서 뭐 칼에 찔리고 뭐 창에 다치고 이러면은 자상들은 와인을 부어서 소독을 하고 거기다 이제 임시 처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약품의 역할도 했고요. 그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물이 거기가 이렇게 다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와인하고 물하고 섞어서 소독을 해서 식수로 음용하고 그래서 정복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국 와인 뭐 얘기를 드렸는데 발효가 또 돼서 막 터지고 이런 경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새 술은 새 부대. 예. 새 부대라는 게 가죽이 약간 부들부들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예요. 발효가 혹시 새로 돼서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 통은 안 터집니다. 새 부대는요. 헌 부대는 가죽이 딱딱해진 그런 부대인데요. 새 술을 헌 부대에다 넣어놓으면은 후발효, 그러니까 발효가 또 일어나갖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이 얘기가 발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면은 재밌어요.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가 됩니다. 예. 와인은 그래서 고대부터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요. 여러 인류의 문명에서 여러 역할을 많이 해왔고요. 보시면은 저기 옛날 뭐 이렇게 옛날에 대한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도 와인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미국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예, 고개 끄덕이는 예, 굉장히 야하고 예, 굉장히 잔인한 그인데요. 검투사 얘기였어요. 로마 시대죠.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검투사가 로마에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로마 사람의 집에 이제 종속이 돼서 이제 검투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든 이 사람은 그 자기 공을 세워서 로마로 가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좋은 와인을 대접합니다. 예, 너 가서 그 와인 빨리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뛰어가서 어디 가냐면요. 계단 밑에 술병을 넣어놓는데 술병이 항아리로 돼 있는 술병이에요. 그걸 꺼집어내서 갔는데 귀한 사람이 오면은 꿀 넣은 와인을 대접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시어 빠진 와인들을 주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셨던 와인이 뭐냐면요. 신 와인을 해용이라고 하는 이제 스펀지 같은 데 찍어서 입술에다 적셨다는데 가난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 와인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예. 신 와인은 만든 지 오래되고 별로 맛없는 와인이죠. 근데 그 맛없는 와인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꿀 넣은 와인들, 맛있는 와인들을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 와인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신 와인을 먹었다는 거는 그 주변에서 부자들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있다가 그 중에서 꺼내서 입술을 적셔드렸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인의 중요한 이제 전파지가 된 데가 어디냐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사람 아니에요? 예. 예. 혹시 아세요? 사람 아닙니다. 반인반수라기보다 그냥 신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있죠. 무슨 신일까요?
예, 술의 신. 예. 바카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바카스는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그리스식 이름은 디오니소스예요. 예. 술을 한잔 얼큰하게 하고, 잔이 굉장히 크네요. 예. 얼굴 시뻘개져 있죠. 자, 보통 이제 그, 보면요. 머리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조각이 돼 있거나 이제 그림에 나올 때 머리에다가 이제 포도를 이고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어느 날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시냇가에서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포도가 있길래 포도를 따서 자기 모자에다가 이렇게 지디겨서 마셨더니 그게 와인이 됐더라. 뭐 이런 게 와인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에도 보면요, 요 디오니소스를 벽에다 새겨놓거나 와인병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나이 든 것보다는 약간 동자 얼굴을 해놓고 머리에다 포도를 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인병이나 레이블을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너 이게 누군지 알아? 라고 아는 척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람들 다 모르죠. 누군데? 이러면은 만든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아, 술의 신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아는 척 하기 좋습니다. 와인 좀 배웠다더니 좀 다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 와인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제의나 제사에서도 알코올이라는 한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의 죄송합니다. 이태리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동쪽에 있죠. 예. 그루지아라고 하는 데서 발원이 된 포도주 그러니까 그 양조용 포도가 그리스로 왔다가 예, 로마로 거치고 로마에서 또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 서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드에 항아리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 모양이에요. 요거는 암포라라고 하는 병입니다. 예, 암포라인데요. 요게 지금의 와인병하고 거의 똑같은 구실을 했어요. 여기 손잡이에 보면요. 글자를 새겨놨는데, 언제 누가 만든 포도로 만든 와인이고, 뭐 이런 거를 다 써놓은 정보들을 써놨죠. 항아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와인병과 똑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뭘로 막았냐. 납으로 막고 막 이랬어요. 예. 납 중독돼서 죽었고, 막 그랬죠.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거쳐서 지금 코르크로 하기도 하고 이제 뭐저 플라스틱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때는 납으로 밀봉해서 막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인을 들고 다녔습니다. 운송할 때 배도 싣고 뭐 이랬는데 배 싣고 가다가 난파가 돼갖고 바닷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암포라들이 꽤 있었는데 발견이 됐어요. 언제? 만 년이 지난 다음에. 예, 이거 괜찮을까 하고 꺼내봤더니 괜찮더라. 예, 바다에서 거의 영도 가까운 온도에서 보존이 되었더니 만 년이 지난 건데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상태가 어땠냐면은 뭐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이 항아리의 어떤 그 보존성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여담인데요. 제가 그 지난달에 제주도의 와이너리들을 이제 갔었는데. 그 와이너리들 말씀드렸지만 감귤로 와인을 만들어요. 감귤로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데가 있었습니다. 병이 굉장히 지저분하길래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아, 저희는요 바닷물 속에다가 와인을 보관해 놔요. 예, 그래서 따개비 같은 게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느라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거 왜 떼냐고 그거 그대로 해서 팔아야지 예, 정말로 바닷속에서 보존한 와인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거 그대로 놔둔 와인 좀 납품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물에 넣어놨더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좀더 숙성이 잘된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몇년더 놔두다가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그 와인의 보관과 보존이라는 게 온도와 습도와 환경에 따라서 오래돼도 충분히 그 와인의 포텐셜이 잘 살아있는 와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와인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리저리 막 실려 다니고 흔들리고 또 햇빛 받고 이러면은 오래 지나지 않은 와인이라고 해도 노화가 돼서 못 먹을 만큼 열화가 된 제가 써놓은 그런 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대한 부분이 옛날 용기에서부터 이렇게 와인을 어디다 보관해야 오랫동안 마시고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죠. 자, 그리고 와인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된 것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와인하고 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한 게 뭘까요? 예, 밥 먹었어요. 예, 밥 먹는데 거기 항상 와인이 들어갔는데 와인이 들어갈 때 꼭 죽기 전에 하신 얘기들을 기념을 해서 했습니다. 빵을 찢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까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내 피니까 항상 기념해라.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항상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전을 항상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대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됐죠. 그때부터 교회들이 정착해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요, 그 옆에 항상 뭐가 있었냐? 포도밭이 항상 있었어요. 포도밭이 있어서 포도를 경작해서 교회에서 써야 되는 성찬주를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두 분도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옆에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으냐라고 고민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어요. 중세 때 수도원에 가면요. 수도원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항상 옆에 포도밭들이 잔뜩 있고요. 수도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기, 4시간 동안 성경 베껴쓰기, 4시간 동안 육체 노동을 하는데 무슨 육체 노동을 했느냐? 포도밭에 나가서 포도 재배하고 와인 만드는 걸로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도사들이 굉장히 양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게 뭐 저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수도사들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예. 그 소갈머리 없고 주변머리만 있는 분들. 예. 그 수도사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동페리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동페리뇽.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페리그뇽. 예.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분이 무슨 저걸 했냐면요. 그분도 똑같이 수도사인데 와인을 많이 만드는 연구를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인데, 자 와인을 잘 만들어놨는데 가끔 악마가 나타나서 와인통이 폭발하는 사건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와인을 만들었더니 괜찮고, 기도를 좀 덜했더니 와인통이 폭발하고, 자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 이분이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터지고 조금 열어놓으면 안 터지는구나. 예, 그거를 발견했어요. 아, 발효가 될 때 포도주가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압력을 빼줘야지만 폭발하지 않고, 압력을 잘 닫아놓고 압력을 못 나가게 하면 폭발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 압력이 나가지 않고 포도주 안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이 동페리뇽이라 그래서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샴페인을 만들어서 이분이 마셔보고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입에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안에서 톡톡 터지는. 예. 예, 그분 나중에 동상 보여드릴 건데, 예,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도사분들이 와인 연구에 굉장히 많은 그 공헌들을 했어요. 그때 뭐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와인이 굉장히 양조가 많이 발전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십자군 원정인데요. 요 십자군 원정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까지는 서유럽,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됐던 서유럽에서만 와인을 마시고 먹였다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전 세계로 와인이 퍼지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런 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슬람하고 이제 부딪힌 저거였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와인도 안 마시고 그 사람들은 뭘 먹었냐면요,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시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면 돼지고기 먹고 와인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경원시했답니다. 저런 이교도들 말면서. 그러면서 먼저 기독교인들이 커피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본국에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 그뭐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본국에 갖고 가다 보니까 화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차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마구 화를 냈어요. 커피라는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차를 안 마시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라고 당시 교황이던 클레멘트한테 데리고 갔어요. 커피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럼 내가 한번 마셔보고 이러고 드시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료다. 그래서 커피한테 세례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차 마시는 분들이 다 화를 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커피는 서방으로 들어왔는데 와인은 동방으로 퍼졌네요. 그렇진 않은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와인을 마시고 또 이제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더 와인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신대륙 발견인데요. 요거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종교 전쟁들입니다.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국에 살지 않고 신대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손에는 성경책, 한손에는 뭘 들었냐? 포도나무를 들고 갔습니다.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남아메리카로 가고 호주로 가고 뭐 여러 군데로 갔죠. 자, 가서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어 먹었어요. 서유럽인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하고 달리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이런 데들은요. 막 날씨가 막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포도 심어 놓으면 그냥 쫙쫙 잘 자랐어요. 뭐 별로 이렇게 손안 대도 잘 자랄 정도 땅덩이가 넓고 기름져 갖고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거기는 포도가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예. 근데 왜그 포도로 안 만들어 먹고 자기네 나라 걸 갖고 갔을까요? 예, 포도가 달랐어요. 예, 미국에는 무슨 포도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예, 뭐 캔베리나 머루나 뭐 MBA 이런 포도들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와인을 만들러 먹으려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맛이 아니야. 그래갖고 예, 너또 본국에 갔다 오는 길에 포도나무 좀 갖고 와라. 이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뿌리채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요. 가지만 잘라서 갖고 와서 그 나라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다 접붙여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서 먹던 그 원래 품종들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했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프랑스하고 서유럽에서 필록세라라고 하는 약간 진드물 비슷한 벌레가 포도나무 뿌리를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서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 다행히 칠레하고 이런 데에 포도나무 원그 목들이 남아 있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접붙이거나 다시 심고 이래서 복구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었으면 완전히 프랑스의 포도가 다 멸종될 뻔했었어요. 그런 저기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 뿌리가 원래 포도인데 여기다 붙인다고 해서 그 포도가 나와요? 진짜 포도가 나와요. 예. 가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됩니다. 뿌리는 원래 나무가 그 어떤 거였던지 간에요. 가지에서부터 그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목으로 해서 재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와인이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세계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 날씨가 좋고 대량으로 경작하는 데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좋은 포도가 나오니까 그걸로 포도를 만들면 그냥 대중적인 조금 저렴한 벌크라고 하는 와인들을 많이 생산했고요. 서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원래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지만 오래되고 또 기후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비싼 와인들을 만들어서 구세계라고 하는 곳은 비싼 와인, 그리고 좋은 와인, 신세계라고 하는 곳은 대량 와인, 벌크 와인, 저렴한 와인, 이런 식의 어떤 등식들이 그때부터 성립이 좀 됐어요. 지금은 신세계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좋고 비싸고 훌륭한 와인들을 많이 만듭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인의 역사를 대략 훑어보면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와인을 만들어 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유리병을 사용하게 된 계기, 뭐 코르크를 사용하게 된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